사람을 맨 앞에 둔다. 이념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학력보다, 경력보다, 지위보다, 성공보다, 집안보다.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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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어요? 언제는 짐승이 먼저였어요? 이게 바로 주체사상에서 나온 개념이죠. 이 사람이라는 개념은 북한 헌법 3조와 8조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모든 것이 근로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 여러분, 사람 중심 세계관이다. 이게 바로 주체사상이에요. 사실은 황장엽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물론 말할 때는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원래 라이터는 황정엽이죠.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이 말이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금 더 보시게 되겠는데, 하지만 북한에서 3조, 8조 그러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북한은 전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주체 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다.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 이 북한 헌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최고 존엄은, 존엄한 자는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밖에 없어요. 모든 북한 사람 하나하나와 수령과 같아, 이렇게 말했다가는 수용소로 갑니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거짓말이죠. 수령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사람 이하죠. 갑자기 이런 게 지금 퍼진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 갑자기 사람 중심이라니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계기가 된 인물, 그러면 제가 이 인물을 듭니다. 영락교의 홍동근 목사. 이 홍동근 목사 잘생겼어요.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매형이에요. 그 누나 백정자 씨는 남편보다 한술 더 떠서 뭐 위대한 뭐 백두 무슨 여성 뭐 김정숙 동지를 추모하며 뭐 이런 책도 쓰고, 하여튼 어쨌든 그 이 부인은 훨씬 더 심각한 우상화를 했지만, 이 미완의 기항일기 이 책은 1980년대 말 대학생들의 영혼을 사로잡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어떤 식으로 김일성 우상화를 수용하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 먼저 이 책 앞에 서문을 한번 잠깐 보셔야 됩니다. 이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3년 8월 나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6차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길에 LA에 들렀다. 홍동근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홍 목사와 나는 1960년대의 중반 박정희 정권이 근대화를 내세우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획책하던 때부터 군사 정권의 횡포와 타락을 비판하고 감시하며 필요하면 저항도 하는 교회 세력의 구축을 위해 같이 활동을 했다. 그 당시 홍 목사는 영락교회 부목사였고 나는 초동교회 부목사였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기독교계의 지도자 33인의 이름으로 최초의 한일회담 반대 성명을 발표했을 때 우리는 함께 그 일에 관여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홍 목사를 만나고 부질없는 억척과 불안을 말끔히 씻어버렸다. 그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목사였으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분단의 고통과 한을 안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옛날과 다름없는 나의 친구요, 나의 동지였다. 나는 그와의 긴 대화를 하는 동안 나 자신을 몹시 부끄럽게 여겼다. 민주와 인권, 통일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냉전 논리와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1988년 8월 11일 박형규 목사. 박형규 목사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10년 전쯤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주장하면서 북한에 들어갔던 로버트박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박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 이 집안에서 공동으로 가족 성명을 냈어요. 이 박형규 목사 아들이 대표가 되어서. 그 사람도 목사예요. 로버트 박이 결국은 살아 돌아왔죠. 로버트 박이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 왔었어요. 제가 그 사람 책을 내줬었어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이 박형규 목사가 속해 있었던 교단은 지금도
이 생각 그대로예요. 박정희가 미워서 김일성을 택했다. 지금 한국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박정희가 미워서 이승만이 미워서 김일성을 택했습니까? 그러면 영혼을 판 거죠. 이 홍동근 목사가 주체사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래요. 그는 주체사상이 독창성으로부터 시작했다. 무엇보다 주체사상은 지금까지 막스 레닌주의와 질적으로 다르며 완전히 김주석의 독창적 혁명사상이라는 것이다.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사람보다 사람의 의식보다 물질이 선차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체사상은 이제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사람이 먼저다예요. 막스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 결별을 선언하면서 나온 개념이 사람이 먼저다. 막스 레닌주의 인식론은 물질과 의식을 구분해요. 그런데 주체사상에서는 이거를 개념을 세계와 사람으로 바꾸고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철학 바로 이겁니다. 이 막스주의 내부의 인식론 논쟁에서 나온 개념이 사람 중심이에요. 막스 레닌주의라는 유물론을 관념론으로 바꿔요. 제가 이 얘기를 황장희 선생님한테 직접 많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주체라고 하는 것은 막스 레닌주의를 결별하고 주체 철학을 세웠다. 그래서 유물론이 관념론이 되면서 그 관념의 정점의 수령을 제조한 거죠. 그래서 이 수령도 인정하는 주사파를 김일성파, 수령론은 싫다라고 말하는 서울대 중심의 관악자주파 계열을 이 지금은 황장엽파, 따지자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했던 김일성파와 황장엽파의 가장 큰 차이는 주체사상의 정점에 있는 존재 수령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미리 대답을 얘기하면 수령만 빼면 주체사상이 다 정당화되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황장엽 선생님 망명 때문에 황장엽 주체사상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포함해서 사람 중심, 저는 사람 중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구역질이 나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무슨 뜻인가? 사람 중심인데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하나? 사람 아니에요? 최순실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언가? 태극기 든 사람은 사람 아니잖아요. 촛불 든 사람만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 하는 걸까요? 홍동근 목사가 쓴 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체사상의 철학 원리는 무엇인가? 선생은 주체사상은 완전 사람 중심의 새 철학사상이라고 했다. 선생은 여기 북한에서 만난 사람이고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나는 이 인간 중심의 새 철학이 기독교 인간론과 가깝다고 느꼈다. 기독교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 속에 신의 신성과 창조력과 영원 불멸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에 이보다 더 귀하고 지고한 존재가 없다고 가르친다. 기독교 인본주의. 이게 기독교 인본주의가 탄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주체사상의 지도 원리에 대해서 말한다. 선생은 주체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 대중의 자주성이라 했다. 이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은 사대주의와 민족 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고 한다. 즉 큰 나라와 발전된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는 노예사상과 동시에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스스로 멸시하는 허무주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가 오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는 자주성이란 말에 처음부터 감명을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렇게 최고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있는가? 사람인 수령 앞에도 그가 탁월한 영도자이기에 인민 대중이 신적인 숭배와 복종을 바친다는데 내가 의심해 본다. 이것이 이른바 김일성 1인 독재의 폭력과 강요로 될 수 있는 것인가? 폭력과 강요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려나오는 숭배감. 그래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나라 구호가 생각난다. 즉 수령은 인민 대중을 위하고 인민 대중은 수령을 위한다는 것이다. 미국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이 책이 정말 많은 젊은 영혼들을 사로잡았어요. 지금도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수령에 대해서 묻지 않고 어떤 통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대로 통일을 하면은 김일성 동상을 그대로 세워둬야겠네요. 최근에 그래서 예전 좌파들이 말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 한민족 두 국가, 이국가 체제로 가자. 각자 다른 나라로 가자. 사실은 헌법을 파기하자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추구 4조를 없애자는 거죠. 없앨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했던 결론은 그겁니다. 돈도 있고요. 기독교 목사, 그것도 영락교회라는 한국 최고의 보수교회 출신의 목사가 이렇게 멋지게
해줬어요. 이 홍동근 목사를 한국에서 가까이 했던 데이빗 로스라는 오데온 목사는 이분을 높이 평가하고 나중에 이 사람을 많이 평가할 거다. 이분이 한국에서 만든 예수 전도단이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이분이 하는 캠프에 홍동근 목사의 부인 홍정자가 와서 강의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듣기에도 참 불편한데 김일성을 기독교 속에 확 끌어들이는 것이 몇 초 걸리지도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다리 하나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영혼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가톨릭 성공에 개신교 할 것 없이 왜 이 추문에 대해서, 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 감이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주사파 강의가 정말 어려운 것은 이것이 지적인 합리적인 베이스에서만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고 신성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능한 세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진다, 우리가 이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